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되게 아파 보이는 컨셉이네. 환자 컨셉. 여자들은 봄에 저런 옷 좋아하잖아. 그래? 어디 아프냐고 걱정해주는 게 그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인가? 일부러? 약간 아파 보이게 화장하기도 해.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경찰 아저씨야? 아니야. 아, 경찰 아저씨가 잡은 줄 알았어. 정황상 그렇게 보일 수 있네. 이게 뭐야? 경찰 아저씨 장갑 껴주고 있다. 새벽 하는 거 아니야, 장갑? 찍어, 찍어. 저거 다 경찰 거는 국가재산이잖아. 그렇지. 장갑 껴주고 경광봉 가져가는 거 아니야? 장갑 껴줬네. 착한 애네. 착한 콜프렌즈네. 오. 용돈 5,000원이라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걸. 오, 시원해. 장갑 팔이 없어졌는데? 제 장갑 껴주고 팔 가져간 거야? 아니, 팔이 없어졌어. 아유, 저런. 오늘은 와이프를 텐덤해서 포천의 한탄강 8경 중 제5경 교동 가마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한탄강의 지천인 건지천 하류 부근의 현무암 계곡으로 소의 모양이 가마소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마소 내에는 작은 폭포가 있는 폭포소, 용이 놀았던 소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용소, 궁예가 옷가마를 타고 와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 옷가마소 등의 소들이 있으며 하천의 수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가마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생각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 상으로도 도로가 아닌 곳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근방까지 찾아 들어갔다가 교동 가마소라는 아주 작은 편마를 보고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안내가 되어 있는 첫 번째 표지판을 보고 약 200m 정도 들어갔더니 다시 우측 방향으로 가라는 편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려서 걸어갈까 했지만 생각보다 아주 울퉁불퉁한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크에 와이프를 텐덤한 채로 이 길을 지나가 봅니다. 물구덩이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지나가 봅니다. 일부러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아닌데 주차장으로 보여지는 공터에 바이크를 주차하고 가마소의 안내 표지판을 둘러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공으로 만들어진 돌계단을 지나고 보면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가마소가 보이게 됩니다. 한눈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이 보입니다. 제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한 팀이 미리 와 계셨고 제가 도착한 이후에 두 가족이 더 관광을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관광객의 발길이 아주 많이 닿는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생각보다 사진도 잘 나와서 인증샷을 몇 장 촬영하고는 다음 장소인 비둘기낭 폭포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비둘기낭 폭포까지는 약 3-4km 정도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왔다 간 기억이 있는데 풍경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더 들렀다 가기로 합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계단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비둘기낭 폭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를 검색해보니까 예전에는 이 폭포수 안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었나 봅니다. 역사적으로는 약 27만 년 전에 용암 유출에 의해서 형성된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에서 형성된 폭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없었는데 캠핑장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비둘기낭 폭포는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갔다 온 데 제목이 뭐라고? 가마골? 아닌데. 가마우지? 아니야. 이름 되게 어려워. 비둘기낭은 잘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지? 어디를 간 거지?
시리한테 물어볼까? 응. 아, 시리 이거 끊어져야 되잖아, 그럼. 안 됐다. 아무튼 거기. 어. 거기 진짜 좋았지. 거기 어땠어? 어, 좋았어. 근데 입구가 너무 어려웠어, 찾기가. 어. GS나 되니까 어. 들어갔지. 야, 다른 오토바이는 밖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야 돼. 자동차도 밖에 세워놓고 걸어왔더라. 그러니까. 응. 그래도 오늘 급하게 정해서 간대치고는 진짜 알찼어. 좋았어. 그러게, 그런 데가 있구나 싶더라. 근데 거긴 다른 사람들 안 갔으면 좋겠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발길이 닿으면. 어. 근데 주차장도 안 돼 있고 거기는 뭐 하려면 진짜 멀었어. 멀었어? 어. 비둘기농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돼 있잖아. 공원 조성이 완전히 잘 돼 있는데 바로 옆에 거기는 안 돼 있잖아. 근데 비둘기도 저번에 우리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더라. 꽃도 많이 심어놨고. 우리가 블로그에서 그런가? 우리 언제 갔지? 작년에 갔지? 아, 재작년 여름에 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됐어? 왜냐면은 800GS 타고 갔으니까. 포천? 포천은 가는 길이 너무 좋아. 나도 일단, 거기가 난 것 같아. 일단 도로만 벗어나면 가는 길이 너무 좋아. 거기 이름 아직도 생각 안 나? 고 뭐였나? 아니야. 아,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거긴 진짜 숨겨진 명소다, 그지? 그냥 그대로 사람들 보고 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지? 예뻤어. 근데 거기는 진짜 관리 안 하면 금방 훼손될 것 같아. 그러게, 거기 캠핑 온 사람도 한 팀 있었잖아. 물고기도 잡아먹고, 거기 낚시하지 말라고 써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배를 어떻게 물고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더라? 배 있는 데 이렇게 손가락, 손톱으로 뜯어가지고, 거기다 헹굼헹굼 해가지고 그냥 가져갔다. 아, 내장 빼나보다. 어, 거기 아줌마가 원래는 튀김재료까지 사 갖고 왔는데, 우리도 있고, 딴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싸가지고 다시 나간 거야. 아, 튀김은 안 한 거야? 어. 피라미 튀겨 먹으려고 했나봐. 양심도 없어. 자연보호! 너만 보고 말 거냐? 후드에서 보여주자! 어?